알려진 자연의 모든 기본 입자들은 보존이나 페르미온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따르지 않는 준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되어 왔습니다. 애니온이라고 불리는 이들 준입자의 핵심 특성은 가환 또는 비가환 분수 통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수 양자홀 영역에 가환 애니온의 분수 통계 신호를 관측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애니온 관측법은 보다 기묘한 비가환 애니온 검출에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된 뉴로펩타이드 소마토스태틴이 알츠하이머 질환 조건에서 금속 결합 시 그 자체 응집체 형성을 통해 원래 신경 전달 기능을 잃고 금속과 아밀로이드 베타와의 삼중체 형성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체 형성 및 독성 조절의 새로운 기능을 가짐을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 밝혔습니다. 본 연구팀은 인간 세포의 전장 유전체, 발현체, 후속 유전체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간 정상 세포에서도 L1 점핑 유전자 활성화에 의한 돌연변이가 인간의 전생에 걸쳐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화 및 발암 과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L1 유전자의 활성화를 억제해 인체 노화 및 질환 발생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기존의 등반 로봇들의 이동성 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개선하고자 마블이라는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마블은 사각형 구조의 0 전자석과 자기 유변 탄성체로 구성된 특수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마블은 현존하는 보행형 등반 로봇 중 최고 속도를 기록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벽면을 올라갈 수 있었고 벽, 천장 간의 트랜지션, 장애물 극복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팀은 언어 자원이 매우 부족한 아프리카 언어, 그중 티그리니아에 대한 높은 품질의 질문 답변 데이터셋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티그리니아로 작성된 문서를 깊이 있게 하는 질의응답 언어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도 불구하고 보유 언어 자원에 따라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를 획기적으로 대처하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구글 나사와 협력한 연구의 결과물로 발표한 새로운 예술 작품이며 지구의 담수, 프레시워터에 대한 이야기로 패시지 워터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사의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의 담수 문제를 시각화하고 나아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기후변화와 물 위기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다이렉트 광촉매 패터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간단한 공정을 통해 다양한 발광 나노수제의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초과해상도 패턴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AR, VR 근한 디스플레이,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ow do language models reason with information? What do they know? And how can we use them for factual tasks without introducing errors? This is the challenge my lab here at KAIST is tackling. At the Explainable Factual Reasoning Lab, or XFACT, we are tackling the questions of how machines can reason. Factuality can be ensured in the answers that we get from tools such as language models and digital personal systems. 과거 60여 년간 동아시아의 전선성 호우의 강도가 약 17% 증가했으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가 주된 영향임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메타워스 실험 결과 인류세적 온난화는 전선성 호우의 평균 강도를 약 6% 증가시켰고 극한 호우의 발생 가능성을 비온난화 지구에 비해 5배가량 높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화와 그에 따른 수증기량의 유입 증가가 전선성 호우 강화의 주된 메커니즘임을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영상 레이더 위성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지상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악천후에도 부산 지역을 촬영하였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서울 지역을 선명하게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을 차세대 소형성 2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소형위성의 활용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최고로 영예로운 연구 대상을 수상하신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춘 교수님의 대표 강연이 있겠습니다. 방효춘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항공우주학과의 방효춘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무엇보다 제 발표에 앞서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그 수상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제 총장님 그리고 학교의 보직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연구 대상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큰 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서면서 오늘 수상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시나리오를 나름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무거운 그런 좀 책임감이 앞서는 이런 생각이 좀 더 앞섰다는 말씀 솔직히 좀 드리고요. 그만큼 또 어제 또 저녁에 또 잠도 잘 좀 잘 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이 큰 상황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구실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소형 드론과 위성을 연구하는데 먼저 저 연구실을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연구실은 이제 대형 연구실로 이렇게 손꼽히는데요. 총 3부니까 30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이스트 내에서도 이렇게 손꼽히는 대형 연구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포닥이 4명, 그리고 박사과정 16명, 석사과정 11명 이렇게 돼서 굉장히 대형 연구실인데 저희가 항공우주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인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이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서 온 학생들이 포닥 2명을 포함해 7명입니다. 상당히 글로벌라이즈된 그런 레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또 학교의 그 총장님의 카이스트, 큐카이스트 정책과도 잘 온라인에 대해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구실 이름은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컨트롤 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크게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는 다소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가이던스 내비게이션 컨트롤, 항공우주의 세계는 유도 항법 저하라는 이런 기술적인 어떤 디스플린, 특화된 기술 영역을 연구하는 분야와 그 플랫폼을 연구하는 UAV와 아래의 세틀라이트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개념 역시 최근에 그 트렌드가 되는 이러한 그 항공우주 첨단 시스템과 AI를 인테그레이션하는 AI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나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서로 어느 정도 분리와 어느 정도 합해지는 그 좀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상당히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공우주라는 것이 이런 또 플랫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신뢰성 있고 안정된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지 굉장히 그 큰 성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실은 제가 2001년에 부임한 이래 일관되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과 플랫폼을 나누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플랫폼 위주로 이렇게 비주얼한 자료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 제가 포상 기간이 지난 5년간에 대한 성과지만 제가 하다 보니 이제 부임한 이래 연구했던 드론 UAV와 우주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플랫폼 위주로 비주얼 자료를 섞어서 성과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게 바로 그 첫 번째 드론인데요. 2023년에 제가 부임한 직후에 첫 번째 이게 아마 카이스트에서 자동 비행한 드론으로 기록이 될 텐데요. 오른쪽 상단 사진이 저희 학술 문화원 비전홀에 있는 그 드론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학교에 그때 비전홀 설치될 때 도네이션을 그런 굉장히 자부심이 역사가 깊은 2003년에 비행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IT 솔루션이 지금보다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것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마 카이스트에서 첫 번째 자동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드론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 뒤로 저희가 이제 고정익 연구를 하는데 활주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당시에 이제 또 헬리콥터로 이렇게 해전의 헬리콥터로 발연구 방향을 이제 바꿨는데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제 요즘 거기 우리 그 후문에 앞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잔디 광장이었는데 거기서 자동 헬리콥터가 자동 비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저희가 자유로워도 높은 그 완성도를 완성했고 제가 1m의 그런 정확도로 자동 이착륙을 완전히 풀리 자동화된 그런 무인 헬기를 그때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연구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요. 학생들이 거의 일주일에 밤을 며칠씩 새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멋진 성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멀티콥터, 전동 막 그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해왔고 저희가 조금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런 플랫폼하고 같이 가는데 좀 인텔리전트한 솔루션을 좀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컴퓨터나 비행자 컴퓨터를 직접 이런 랩에서 자체 개발한 게 되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이런 그 비행자 핵심 부품들이 전부 다 외산이고 아마 통계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뭐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저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로 100%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있다가요. 안에 내부에 왼쪽에 있는 항법 컴퓨터와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3대가 있는데요. 자동 3중 다중화로 되어 있어서 3개가 리얼타임으로 보팅하면서 하나가 고장나면 그 고장을 배제하는 3중 다중화의 그 드론 비행자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아무래도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저희 이제 드론이 어떤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미래에 또 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드론에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넣어보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랜딩을 하는데 AI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동 표적이나 고정 표적에 자동으로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수동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외란이라든지 이런 오차 때문에 이 표적을 놓치기 쉬운데 오른쪽은 보면은 절대 안 놓칠 것 같은 드론은 현재 풀리 자동 모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표적을 영상을 인식하면서 제가 학습한 그 학습은 저희가 사이버로 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서 학생들이 다 퇴근한 후에 본인이 열심히 시뮬레이터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한 결과를 다음날 구현해서 저렇게 비행시험을 한 굉장히 우수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 하단은 이제 충돌 해피인데 드론이 굉장히 GPS가 없는 환경에서 실내라든지 또는 숲속 빌딩이 많은 그런 댄스한 이런 영역에서 들러오린 자연비행을 하는데 이게 사람처럼 완전히 학습에 의해서 장애물을 빠르게 회피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충돌 해피는 저희가 스위스의 그 찌리 공과대학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얼마나 빠르게 비행할 수 있고 그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도심 항공이라고 해서 AM이라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산업체하고 같이 코워크를 해서 현대자동차의 그 AM 본부하고 연구를 해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그 서울 지금 수도권에서 경기 지역과 인천공항하고 그 AM을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어떤 점이 핵심 기술인지를 저희가 통합해서 비행지역뿐만 아니라 왼쪽에 하단에 상단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미래의 그런 에너지 소스가 다 하이브리드 전기화되고 또 하이브리드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 엔진 모델링하고 운용 개념을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구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미래에 굉장히 그 전망이 밝고 굉장히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비교적 좀 굉장히 국내에서는 거의 해보지 않은 하이브리드 엔진하고 비행기하고 결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국내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방 연구로 잠깐 돌아와서요. 그것도 드론인데 이거 유인 드론이 되겠습니다. 호버바이크인데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학생들이 여럿이 지금 드론을 이렇게 지금 메고 가는데요. 이거 학생이 이렇게 지금 CAD 파일을 만드는 건데 제가 유무인 복합이 되겠습니다. 최종 그 중량이 100kg 정도 되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화물을 운반할 수도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 기반의 약 비행시간 1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 호버바이크라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도전 개발의 연구의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그 전동 버전을 비행시험 중에 있고 곧 엔진 그 하이브리드 버전을 비행시험을 해서 금년 말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저희가 위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주된 분야가 이 드론 그리고 자유화
그다음에 플랫폼, 핵심 기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이제 우성으로 잠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희가 2022년 느리오 2차 발사 때 올라간 그 랑데뷰라는 그 큐브 위성이 사진이 되겠는데요. 예, 그 지금 첫 번째 거는 제가 자세 제어, 알티튜드 컨트롤이라는 건데 왼쪽 사단에 보면 위성이 그 궤도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상의 목표물을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는데 포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동체를 빠르게 굉장히 고속 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고속 기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은 어떤 구동 장치가 있고 기법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건 이 구동 장치를 CMG라는 컨트롤 모멘텀 자이로를 만들어서 전체 모든 이 비행체 구조물은 에어베어링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릭션 프리 환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고기동을 하는 그런 연구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아리랑 위성이나 또는 국방 분야 위성에서 위성을 신속하게 자세를 기동하는 것에 대한 많은 원천 기술들이 저희 연구실 또는 저희 연구실의 졸업생들이 가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연구 기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국내에서는 선도한 그런 연구 분야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큐브 위성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 지금까지 큐브 위성을 총 3기를 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링크라는 큐브 위성은 그때는 사실은 큐브 위성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 언론에 두각을 안 받았는데 그때 사실 첫 위성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때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이렇게 디플로이가 우주로 전개가 됐는데 그때 동영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콘택을 바로 당일 날 했을 때 순수하게 연구실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에 저희가 또 두 번째 공군사관학교와 이 K2셋이라는 K2라는 거는 공군사관학교가 카파 그리고 카이스트 그래서 K2셋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그 큐브 위성을 2018년에 발사했고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랑데뷰 큐브 위성은 3U짜리였는데 누리호 2차 발사 때 올라갔고요. 일부 좀 기술적인 업링크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비콘 신호로 보면은 관점에서 한 1년 반 정도 제가 예상했던 6개월 수명보다 3배 정도 초과했던 1년 반 정도 거기서 살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큐브 위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주에서 견디는지 특히 부품이라든지 시스템 특히 소프트웨어가 리셋이 안 되고 폴트 같은 게 어떻게 이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성과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네 번째 큐브 위성은 지금 위성을 해킹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띄워놓고 과연 해킹이 되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IITP 과제로 선정이 돼서 현재 그 교수님들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성 컨스텔레이션이 군집이라고 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이죠. 스타링크가 12,000기, 그다음에 뭐 아마존의 카이퍼가 3,600기, 그다음에 원앱이 800기 이렇게 대형의 수백 기, 수천 기 그럼 만기 이상의 대형 위성들이 군집으로 하다 보니 그 도저히 그 군집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수동으로 사람이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필요하고 모두 관제를 자율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위성이 한 3대만 올라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오셨는데 아마 해보시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점 자율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했던 걸 이렇게 군집 위성을 자유로하는 그리고 궤도 설계하고 이 재방문을 굉장히 최대화하는 그런 거에 대한 컨스텔레이션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 어떻게 하든 지금 AI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자유로하는 쪽과 지금 연계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위성의 그 랑데뷰 도킹에서 저희가 이 동영상은 우리끼리 아군끼리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는 타겟끼리 근접 운용을 할 때 필요한 항법 정보를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시뮬레이터를 저희 학생이 개발한 건데요. 그림 같이 이렇게 이제 마커를 상대편 위성에 달아놓으면 그 마커로부터 서로 상대적인 항법 정보 자세와 위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레이저의 그 거리를 재고 영상 카메라를 재면은 이렇게 마커를 인식해서 근접할 때 마크를 인식해서 상대적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다. 상대 속도가 얼마다.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랑데뷰가 되고 도킹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내비게이션 상대 항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뭐 자세 아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별 그 포집 위성 계획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방 분야도 일부 이 근접 운용에 대한 기술적인 수요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이 항법의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많이 좀 수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표적이 협조하는 건데 표적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 협조할 전혀 의사도 없고 협조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마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3차원 어떤 리컨스트럭션 기술이라는 걸 써서 비협조하는 타겟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이 상대방법 정보를 추정하는 연구를 저희가 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다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좀 다행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인구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그런 포지비성에 참여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 착륙은 좀 오래된 연구긴 합니다요. 이것도 근데 이제 2032년에 정부에서 달 착륙하는 그 계획이 소프트 랜딩을 연착륙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쭉 해와서 2008년도 한 그 정도 있습니다. 8, 9년도에 우주기출연구소로 우주기출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그때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착륙 정밀도죠. 달하고 지구하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일본의 그 슬림이라는 그 착륙선이 착륙하는데 그 슬림의 그 착륙 정밀도가 한 50미터라고 나와 있고요. 나사에서는 한 100미터가 착륙 정밀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달의 거리를 38만 4천으로 했을 때 이 100미터를 스케일로 100미터를 그 달과 지구의 거리를 100미터로 스케일하면은 그 100미터 앞에 있는 타겟에 0.02mm로 랜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미터 앞에 굉장히 꽤 먼 그 거리에 그 착륙하는 정밀도가 0.02mm가 돼야지 38만 4천 킬로 떨어져 있는 달의 타겟에 100미터로 착륙을 하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항법 등 상당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우주 기술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부분은 특별히 영상항법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고, 실제로 일본의 슬림 같은 경우도 그 코어 기술은 사실 대학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연구소에서 많이 하는데, 학교의 핵심 기술은 또 학교에서 많이 또 아웃소싱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약간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소 좀 긴장될 수 있는 타격인데, 타픽인데요. 예,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영상하면 위성에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싱글컷. 근데 싱글컷으로 밖에 변하는 영상을 가지고 내려보내서 해석하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을 해가지고 저 물체가 저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가 됐는지 또 어디를 타겟하는지 알아야지 또 우리 저 그라운드에 저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타겟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외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좀 막 지금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미사일의 그 플룸을 이렇게 디텍트하면은 여기와 같이 AI 라지 모델로 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타겟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 타겟은 절대 비협조 타겟이죠. 자기의 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 정보만 갖고도 충분히 미사일의 그 발사 원점을 알 수 있고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알아서 그 정보를 이제 지상에 또 우리 타격 체계 연계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런 건데, 국내에서는 이런 동영상으로 온보드 처리가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항상 영상을 받으면 찍어서 사진을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보고 해석하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뭐가 날아가고 실시간으로 굉장히 변화하는 상황이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의 기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 연구실이 그 ASC,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스 앤 컨트롤 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름 그 약자로 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A를 그냥 어댑테이션, 그 다음에 S를 스탠다디제이션, 그리고 네 번째를 커머셜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이상 쭉 이렇게 드론 분야와 위성 분야 연구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의 전결에서 기승을 했다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전결에서는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것들은 다 우리 연구실에서 자체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큐브위성 자세제어 보드, 휠, 컴퓨터 뭐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외에서 그런 뭐 의존도를 줄이고 아예 국산화를 위해서 학생들하고 지금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비전은 그래서 이제 SCL 중에 CL로 커머셜라이제이션과 사업화로 이제 한번 그동안 그 개발했던 연구 성과를 한번 집대성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20여 년 이상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항상 그 제 주변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도 기술에서 항상 걱정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이 방향이 과연 옳은가라는 굉장히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잘 이해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제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던 게 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저 연구실에서 연구를 위해서 항상 또 여러 가지 안정되게 수고를 해주신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연구실의 김은영 선생님도 특별히 오늘 특별한 이 기회에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학교의 그 연구관리체에서 여러 가지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행정적으로 저희 편하게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도 행사 준비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